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기호,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정권 재창출을 해낼 승리의 부위, 광주 5.18을 겪은 호남의 아들 기호 2번 송영길입니다. 전북은 에너지 탄소 농업금융 산업의 메카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지난 3일 3월 탄소산업지원을 방문했습니다. 박윤혁 원장을 만나고 송인모 산자부 장관, 효성 첨단소재산업 책임자인 부회장 등과 협의하고 왔습니다. 전라남북도의 12기가와트 서남해안 해상풍력과 탄소섬유를 활용한 풍력발전기, 특히 블레이드가 탄소섬유로 만들어집니다. 제조산업을 통해 66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전기자동차 840조가 넘는 국민연금을 매개로 농생명금융 등 제3금융중심지 비전을 여기 계신 김성주 위원장님과 함께 협의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익산을 중심으로 한 생명바이오 산업의 메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외자유치 1등 국제도시로 만들었던 인천시장의 경험을 기초로 새만금의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송영길을 선택하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송영길을 써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정권 재창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기존 관성대로 적당히 갈 것이냐, 새로운 변화의 선택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어 대선에 승리할 것이냐, 그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변화의 시작, 송영길입니다. 감사합니다.